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. 그래서 저녁은 뭐 따끈한 국물 있는 걸 먹어볼까 하다가 팩애들은 설렁탕 생각을 해냈어요. 도가니탕도 있었고, 그래서 그거 먹을 때 파를 넣어서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서 여기 작은 하우스 파 심은 곳 나와 있습니다. 하우스 아니라 따뜻하군요. 그래서 돌나물도 이렇게 먹을 만큼 벌써 커 있어요. 커 있고, 여기 보시면 예, 저 산마늘이 나왔네요. 씨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. 그리고 보면은 자생하는 예, 개똥쑥도 나오고. 하우스 아니라 따뜻하군요. 저는 농장에도 파가 많이 있는데 가끔 들어갈 때도 있고 급히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이 작은 하우스에 이렇게 화분으로 해놓은 게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채취해서 먹고 있죠. 여러분들도 아파트 계시면 베란다에 하셔도 되고, 전원 같으면 뭐 마당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해요. 그리고 꽃대가 오르면 꽃대를 자르면은 옆에서 계속 자라니까 새순이 나서요. 그리고 꼭 화분이 아니어도 피트병 그런데 구멍 뚫어 가지고 해 놓으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재미 삼아서 올려봤습니다. 화분 하나가 약간 안 되게 했는데도 양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요거 다듬었고 그리고 물 세척까지 했습니다. 잘게 썰어서 비닐봉투에 담아서 이제 보관을 해야죠. 이 정도 양이면 뭐 한 보름 정도나 한 달 먹을 양 되겠어요. 근데 먹다 보면 또 계속 자라니까 오히려 남죠.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십시오. 아주 좋습니다. 맛탕가도 되고요. 네, 너무 싱싱해서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네, 자르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양이 꽤 됩니다. 그래서 썰기가 다 끝났습니다. 간식용 떡볶이에 예, 좀 전에 작업한 파를 잔뜩 넣었어요. 맛이 더 좋아지겠죠. 네, 오늘의 식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작업했던 대파, 무한리필 대파, 그리고 설렁탕 겸 도가니탕, 그리고 새로 갓 당근 김치가 되겠습니다. 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? 이렇게 먹는 거 잘 먹고 그리고 건전한 생각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떼는 게 이게 가장 큰 행복인 듯 합니다. 여러분들도 예, 저와 같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